종교가 어떻게 돼요? 저요? 원래 무교였다가 이 불교 쪽을 좀 많이 선호하죠, 교회 다니는 저는. 사람, 누나가 교회 예. 다녀요? 누나가 교회를 좀 선호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지금은. 부모님은? 부모님은 이제 아버님은 이제 다두분다 돌아가셨는데, 네. 아버님은 불교 쪽을 선호했고, 어머님은 이제 솔직히 저희 낳아주고, 이게, 가셔서. 예. 웃긴 게, 탁 방으로 흔드는데, 목탁을 치시는데, 목탁을 치는데, 옆에서 성경이 같이 들어와. 아하. 그래서 놀라서 여쭤봤어요. 누나만 교회를 그거 하더라고요. 많이 당기고 있더라고. 누나 교회 좋다면서 영업직이고 이러니까나. 놀라서 여쭤봤어. 못하시는데 성경이 소리가 같이 들려가지고. 집에 이제 보면은 신점 이렇게 보신 적 있어요? 솔직히 없다가 이 와이프가 한번 그거 하자 해가지고 한 번씩 그거 한 적은 있었어요. 가가지고 있는데 저는 크게 그게 없었어요. 처음 간지 봅니까, 그러면? 제가 혼자 온건 처음이에요. 이제 와이프가 어디 가보자 대박 이래가지고 들리겠네. 좀 부담감이 있어요. 맞죠? 솔직히 아이, 무서운데 아닙니다. 혼자 오니까 이게 좀 듣게 되나 아, 이런 걸 무서운데 아닙니다. 몰라갖고. 무서운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신점은 사실은 어쨌든 몸으로 제가 직위를 받고, 예. 직위라는 건 표시 주시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 그러면 뭐 집안에 뭐 건강 상태, 뭐 여기 뭐 조상님들,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 이제 들어오시는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데. 할머니들이 사실상 물 떠놓고, 옛날에 물 떠놓고 안빈 집이거든. 그렇죠. 그죠? 장독대 다 떠놓고 자손들 잘 되라고 많이 빌었을 거잖아요. 근데 유달실이도 마이 빈 집이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유달실이 마이 빈 집이다. 예. 마이 빈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공줄이 세다. 들어보셨을까? 예, 대구 가면은 네. 그꼭그 이야기 네, 하시더라고요. 들어보셨을까? 작은 아버지하고 뭐 이런 게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래됐든 저래됐든 할머니, 내 할머니들, 그 위에 할머니들께서 참 진짜 여기 자식들 위해서 정말 본인들 몸 희생하시고, 날이 춥든 덥든 정말 많이 비셨다, 여기는. 근데, 그래서 사실은, 절 소리가 들리나 봐요. 목탁 소리하고도. 절간에도 가서 많이 비시고, 아니, 그런 게 너무 많이 온다니까, 오고. 그리고 또 하나, 옛날부터 이 집안에 보면, 그렇게 비신 분들 있는 집은 보면은, 시주 딴지, 세존 딴지 이래가지고, 이렇게 단지 같은 거 모셨던 것도 많거든. 근데 여기는 또, 그렇게 모셨던 기운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잘, 얼핏 제가 어릴 때 듣기로는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잘 잘 모르겠어요. 예, 잘 모르시겠어요? 모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작은 고모가 또 대구에서 또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이렇게, 의미인가 하십니까? 예, 듣기는 들었는데, 한번 제가 본 적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일단 여기는 그런 이제 것 같아요. 내리는 그런 게 사실은 있습니다. 있으시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돌봐주시는 할머니들이 사실은 앞장서셔서 들어오시는 기운이 커서, 그래서 먼저 이렇게 말이 나와요. 먼저 말이 나오고. 그래도 많이 답답해지겠네. 예. 요새 막딱 죽겠네, 답답해서. 아이고. 올해는 사실은 내가 돈으로 치지 않으면 사람으로 치라 했어. 치라 했어요. 근데 두 개가 다 들어와. 두개다 들어와서 사실 막 진짜 딱 살기 싫거든. 어쩔 수 없이, 아, 새끼들 놓고 있기 때문에, 이래 가는데, 아, 그냥 멘탈이 나갈 것 같아요. 진짜 아. 좋겠습니다, 진짜. 가게도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딱 그거 되니까는, 와, 어떻게 해야 되지? 애들이 있으니까는 무조건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인상도 참 좋으시거든요. 이게 참 웃는 상이시잖아요. 근데 이 웃는 게 웃는 아, 죽겠습니다. 거겠습니까? 진짜 죽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탁탁 이 가슴 치는 이런 느낌이 많이 막 이렇게 답답해서 치는 것도 되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답답다. 아, 근데 이 답답한 게 사실 올해만 아니라서, 올해만 아니에요. 사실은 40줄 넘어 들었으면서부터 사실 시작이었어. 시작이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한 달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겠지. 또 이달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1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지겠지 하고 이렇게 왔다, 4년을. 근데 지금은 사실은 좀 숨이 턱까지 찬대요. 이게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부가 사위가 안 좋으신 분들이 아닌데,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위태위태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게 금전이 차지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만큼 크다니까. 다른 사람인데. 너무너무 큰 거야. 아이고, 답답해라. 직업을 바꿔봐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진짜, 뭐, 지금 자영업 해갖고, 자영업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제가 자영업 한 지도 한 십몇 년 십몇 됐죠. 년 되셨어. 근데 자영업 하셔서 못 벌지는 또 않으셨어. 이게 문현동에서 하다가, 여기로 용도로 이제, 이 문현동 그쪽이 재개발이 걸리면서, 용도로 넘어왔거든요. 넘어오면서 살고 있는 곳이 용도니까 용도로 넘어왔는데, 처음엔 좀 되다가 갑자기 이제 또 점점 안 되기 시작하니까는 이렇게 명도 들어가신 지 얼마 되셨어요? 들어간 지가 이제 한 그거 됐죠. 한 4년. 딱 맞네. 옷장을 바꿔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싶더라고요. 거기서 하실 거예요? 아니, 뭐가 된다면은 옮기겠지만, 저는 그냥 계속 하고 싶거든요. 그냥 계속 한 자리에서 그냥 무조건. 한 자리에 하고 싶은데, 그게, 아, 마음은 계속 그래요. 그냥, 이게 안 되니까는 옮겨야 되나, 아니면 직업을 바꿔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될것 같기도 하고, 안될것 같기도 하고, 계속 그러니까는. 몰라, 우리 할머니 주시는 말씀은, 일단은 거기도 뭐, 부산이기는 한데, 섬이지요. 좀 약간 좀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본인은 무언가 고립된 곳에 들어가면 안 돼. 이해되십니까? 고립된 곳에 들어가시면 뭔가 정체가 된대요. 그러니까 차라리 트여 있는 도시에 이게 나와 계셔야 되는 분인데, 그거를 알고 차라리 갔으면은, 알았으면 안 갔겠지. 안 갔죠? 응, 알았으면 안 갔겠지. 그래갖고 제가 여쭤보는 게 계속 거기서 하실 겁니까? 이거 여쭤본 게 나는 사실은 거기서 나아진다 말이 안 나오니까. 근데 계속 하시는 게 일이 안 된다는 말도 안 나와. 그럼 뭐냐면 자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앉아 계신 자리에. 자리 문제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나는 사실 사는 집은 거기라도 나오시는 걸 권해요. 이게 안 맞아 있는데 하고 지금.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충이 일어나는 겁니다. 뭔가 뭐 대우를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할머니 주시는 말씀은 그래요. 안에 기어 들어가면 안 된대. 자체가. 조금 편하려고 갔단다. 네, 거기 이게 가신 게. 네. 출퇴근이 편하려고. 머니까냐. 그래갖고 들어가 쪽에 곁에 바로 가게 있고 이러면은 좀 편하려고 하죠. 그러려고 들어갔는데, 제가 지금 뭘 하시는지도 모르고 막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아까 제가 4자탈 40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뭐안 좋으시거든. 안 좋으시는데 지금 계속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메꾼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야. 뭔가 자꾸 메꾸는 거. 메꾸고 사실은 마이너스도 보이고 계속 메꾸는데 이게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올해 결단을 조금 잘 내리셔야 될것 같아. 지금 올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음력 8월이고 지금 양력으로 9월인데 올해 결단을 조금 내리셔가지고 왜냐면 이미 손해는 났어. 맞아요. 이미 손해는 났기 때문에 조금 더 가지고 가가지고 이거를 뭐 아이 좀 괜찮아질 때까지 있어볼까 하면 더 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실 수 있으신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하시고 밖으로 나오란다. 나오면 된단다. 나오면 무조건 된대요. 안 되지 않는데. 야, 이 바보야. 니뭐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말 나오니까. 아니, 바깥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그 말씀드렸지. 집안에서 비시는 분들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 자손 안 지키거든. 이게 또 답답한 게 이런 부분 가지고도 사실 어디 물어보러도 다니셨을 것 같은데 안 다니셨어? 안 저는 다니셨어요? 원래
와이프가 이렇게 친구 누구 아시는 분이 한다 하신다 해가지고 그때 한번 가가지고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분은 뭐 용두두 가면 뭐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 문현동 재개발할 때게 했는데 다시 한번 물어봐라 이래갖고 한번 해봤는데 그분이 또뭐 놓으셨다 하더라고요 그거를 또 그래가지고 물어볼 데도 없고 그래갖고 예를 들면은 대주님은 제주도도 가면 안 돼. 아시겠죠? 이해되지요, 이제? 뭐그 벌리러 가면 안 된다고. 여행은 가도 되지. 나오시면 된단다. 안 되지 않는데요. 근데 이게 뭐 사실은 마이가 뭐 맞죠. 많이 지출이 좀 마이너스나 뭐 손해가 좀 많으신데 이게 회복이 되는 이 단계까지는 조금 걸릴 겁니다. 조금은. 그래도 저기서 내가 죽을 똥 싸고 있는 것보다 나와가지고 다시 재개하시는 게 답이 아닌가. 그리고 뭐 업종 변경 말씀하시면 안 해도 된단다. 그러니까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내한테 진짜 안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데, 잘 하신대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열심히 해봐라는데. 가게는 지금 하고 계시는 거는 사실 조금 결단 내리셔가지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안 되나 싶다. 안 그래도 저도 계속 그 생각을 했거든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들어와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계속 메꾸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거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거고. 이렇게 이거 아닌데 이렇게는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겠다라는데도 조금 괜찮아지겠지 싶으면은 또 떨어져 있고 또 떨어져 있으니까는 이렇게 요번에 한 이래저래 보다가 한 물어나 보자 아, 근데 이래갖고 진짜 그게 답이야. 해갖고 이제 지역은 사실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나오시면 돼. 일단 다리 건너 나오세요. 다리 건너 나오면 된단다. 안 되지 않는다. 그리고 올해 결단을 내리셔야 돼. 내년에 운이 좀 돌아요. 본인 자체 운이 돌거든요. 그러면은, 뭐, 내가 4년 고생했어. 고생했으면은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 보상은 받는 해니까, 얼른 준비해서. 알았지요? 진짜 준비해야 돼. 네, 계속 그랬거든요. 이제 이거 어떻게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 생각은 했는데 물어볼 때도 없고 뭐 어떻게 할 때도 없으니까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진짜. 조금 진짜 처음에 좀 답답했어요. 그래서 하실 것 같은 거야, 느낌에.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안안 그래도 되는데. 지금 안 물어봤으면 아마 그 계속했을 겁니다. 진짜. 안 됩니다. 나야 됩니다. 와이프하고는 괜찮으십니까? 안 괜찮다. 안 괜찮죠. 안 괜찮다. 안 와이프도 좀 괜찮아서. 있으니까는 와이프도 한 성격이 있고 이러니까는 그냥 애들 때문에 솔직히 이젠 반대로 된것 같아요. 애들 때문에 남자가 있는 거지. 이혼하실 거 아니잖아. 서류상에는 이혼이 돼 돼 있어요. 있어요. 위장. 위장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거의 보면 뭐그뭐 잠자리 두고 약간은 뭐 거의 뭐 실제라고 보시면 되죠. 한 집엔 삽니까? 제가 늦게까지 있으니까는 잠만 자러 가는 거죠. 잠만 자러 갔다가 다시 나오고 잠만 자러 갔다가 다시 나오고. 뭐야? 근데 이 지금 두 부부는 계속 이렇게는 살 거겠다. 한 집에 사는 거지. 밖으로 이제 나오시면은 조금 그게 좀 뜸해지실 수도 있는데, 왔다 갔다 하시겠지. 근데 무언가 이 가정이 흩어진다는 느낌 안 들어. 이뭐 애들도 있잖아요. 있는데 이제 뭐이 가족이 다 뿔뿔이 무언가 흩어진다. 그거는 진짜로 헤어져가지고, 야, 니는 아빠 따라가라, 니는 엄마 따라가라, 뭐 이런 분위기인데, 그거는 아니야. 저도 그런 건 싫어가지고 솔직히 어릴 때 저희 집이 막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그럼 서로 사생활 터치 안 하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사생활 해봤자 지금은 먹고 살기 바쁘니까는 진짜 눈 뜨면 서로 일하러 갔다가 그냥 잘 때만 집에 오고 이런 거지 뭐 사생이라는 게 없어요. 놀고 이런 게 없어요, 지금은. 와이프도 지금 일하러 다니니까는 근데 너무 남자가 힘을 못 쓴다, 여기 집에.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힘을 쓰면은 애들이 그거 하고 와이프가 그거 하니까는 내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으니까는 솔직히 뭐 지죽을 살아야 되니까 어쩌겠습니까 이거를. 목소리가 크다고 남자는 아니거든. 근데 근데 이제 뭐라 말해야 되노,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왜 그러냐면 제가 볼땐 그래요. 이 장인 어르신이 그쪽에서도 힘을 못 쓰시거든요. 그러니까는 딱그 케이스로 딱온 거예요. 나는 안 그랬는데 왜 나한테 그 잣대를 갖다 대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왜딱 그래갖고 그런 게 느껴지니까는 뭐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그래도 아빠가 조금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비춰지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도 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뭐 그렇게 할 그게 안 되니까는. 우리 살아야지, 뭐,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이게 뭐. 애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요래요래 있겠다. 성인이 돼야지 이제 뭔가를 애들도 예. 진짜로. 서류상 이렇다고 말씀하셨잖아. 근데도 흩어지는 건안 보이니까 성인 될 때까지는 요래요래 있다가 뒤에 되면 이제 인생 살자 이제 이래 되겠죠. 예. 예, 저도 그 생각하거든.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는 잘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다 여자애들이니까는. 일단은 뭐, 엄마 얘기가 다 맞는 걸로 이해를 하니까는. 무지하겠습니까? 근데 가정적이신 분이신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안 통해요. 애들한테는 그게 안 통해요. 안 됐네. 아, 이상하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편이 없네. 예, 그러니까는 왕따네 안 집에서. 통해요. 와, 돈만 잘 벌면 됩니다. 돈은 잘 벌면 다 오게 돼 있다. 아, 근데 만약에 돈잘 벌면은 내가 모르는 차 하고 싶어요, 진짜. 눈볼 때 솔직히 그걸 해줘야지. 못볼때더 구박을 하고 더 눈치를 주면은 누가 그 좋아합니까, 솔직히. 나는 지금 진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근데 사실상 너무 센 분을 만나셨어. 너무 센 분을 만나셨어요. 근데 그거 알고 했잖아요. 네. 모르고 한거 아니잖아. 그러면 내 발등 찍고 들어갔다, 애가. 그러면 또 그것도 감안하고 살아야지요. 맞다입니까?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래도. 네, 나쁜 나쁜 사람은 사람 아니다. 지금 상황이 다들 이렇다 보니까는 그렇고 힘드니까는 다들 감정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되는 거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보세요. 다 그냥 행복하지. 안 그렇겠어요. 딱 그러는 것 근데 조금만 고생하세요. 근데 올해 정리를 하셔야 된다. 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년에 이제 운이 돌아요. 같아요. 운이 돌기 때문에 뭔가 추진을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년에 별실이 뭐 짜다라면 진짜 뭐 없는데 뭘 하잖아. 그러면 진짜 쪽박 차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아니기 때문에 하셔도 돼. 지금보다 100배나. 알겠습니다. 그럼 되잖아요.